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두 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첫 고속도로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이 앞서 간단히 차량을 점검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이에요. 운전석에 도어를 오픈했을 때 모습이고요. 2열에 있는 좌석입니다. 2열에도 이렇게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열에 있는 의자는 레버를 당겼다고 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등받이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실내 조명등 함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조명은 천정 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선루프 기능이 있습니다. 선루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선루프는 실내에 하나, 더 위쪽에 바깥쪽으로 연결된 부분 창 하나, 두 개의 창이 있습니다. 이 선루프는 옵션 사항입니다. 선택하셔도 되고 선택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바깥 창부터 닫히고 안쪽 창이 천천히 닫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하면 한 135만원 정도 나오고 지금 하이패스 기능 단말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캐비넷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캐비넷 당기면 되고요. 예, 운전석 옆에 있는 캐비넷은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기어 노브는 전자식 버튼 타입 변속기로 되어 있고요. 팔리사이드에서 보였던 것이죠. 이런 형태. 그리고 각종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USB 코드 꽂을 수 있고 앞에는 대형 LCD 플레이 창이 있고요. 밑에는 2단으로 된 대시보드 디테일 샷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플래티넘 기능으로 가능한 이 멀티 내비게이션 카메라로 방향 지시 등에 따라서 이렇게 운전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덕으로 오르는 기능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운전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운전 모드 4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에코, 노말, 스포츠, 스마트 기능. 일반 주행하실 때는 스마트 기능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좀 즐기고 싶다 그러면 스포츠 기능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시보드는 이렇게 화면을 일일이 터치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 냉난방 기능이 대시보드 위에 있고요. 좀 특이하죠. 밑에 있지 않고 각종 여기 보시면은 공기 청정 정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조수석 쪽에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공기를 정화를 해줍니다. 이제 출발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이나 스틱보다는 버튼이 편리한 듯 합니다. 운전하기 아주 편합니다. 네, 고속도로에 이제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번호판 달고 고속도로 첫 주행을 하는 시승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인제 양양터널까지 돌아서 양양과 속초 등 한번 쭉 둘러보고 다시 돌아오는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길입니다. 눈길인데 좀 도로가 미끄럽기도 한데 별 감각은 없습니다. 고속도로 주행도 아주 좋습니다. 그냥 평탄길을 다니는 달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모르겠네. 아, 스무스하고 아주 완만하고
편안하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들어가 있고 각종 스마트 기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데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눈이 좀 쌓였었어요. 근데 도로에는 눈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길을 쭉 달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홍천 휴게소에서 한번 쉬고 속초 양양길로 빠져나가는 길로 오늘 고속도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제가 시승하는 거 알고 있나 봅니다. 아주 드라이브 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하늘은 맑고 도로는 깨끗하고 차는 잘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홍천 휴게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도를 줄이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탄길이나 미끄럼 도로, 그렇지 않으면 경사도로에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 플래티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아주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홍천 휴게소에 들려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속초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뉴 투싼의 새로운 차의 모습입니다. 이제 인제 양양터널, 서울에서 양양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터널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죠. 거의 11km 정도 되는 터널을 뚫고 나갑니다. 갈 때와 다시 돌아올 때 두 방향 다 카메라로 화면을 잡았습니다. 속초 방향으로 빠져서 속초 일부 대포항과 설악산, 그리고 설악산에 있는 헌들바위, 울산바위를 구경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고속도로 통과할 때 이렇게 GPS 기능이 작동을 해주고 있네요. 아주 편리합니다. 속초 톨게이트. 고속도로 속초 방향 톨게이트를 드디어 속초. 통과를 했습니다. 속초 쪽. 해돋이를 한번 보고요. 속초에 있는 대포항 앞바다의 우수한 횟집들, 그리고 설악산의 헌들바위와 저 뒤쪽에 있는 울산바위를 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터널 길이가 1095km, 서울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전속력으로 달려 서울로 다시 돌아옵니다. 왔다는 더 올뉴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첫 고속도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스마트한 기능과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는 인스트루먼트 패널, 대형 LCD 디스플레이 창과 2단으로 된 대시보드, 이거 디테일한 샷, 키어 노브는 전자식 버튼 타입으로 되어 있는 변속기, 의자와 2열의 등받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각종 기능, 3세대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기능들이 운전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차체도 8.6cm 정도 길어져서
차박을 하고자 하는 캠퍼들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주행시와 주차시에 어라운드뷰, 전방뷰, 후방뷰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6 터보 가솔린 4WD 올류 투싼의 첫 고속도로 주행을 시승하였습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계속해서 올류 투싼의 모습들을 영상에 담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